15톤 화물트럭 기사인 오석술 씨는 매일 경기도 안산과 경남 거창을 오가는 600km 장거리 운행에도 운전이 즐겁습니다. 5년 전 차량 인공지능 전자 제어 시스템 EPD, 즉 에코 퍼포먼스 드라이빙 기기를 부착한 후부터입니다. 현재 113만 km 이상을 탄 볼보 트럭은 여전히 새 차나 다름없다고 자부합니다. 차량을 운전하는 느낌은 본인만 아는 건데 지난 5년간의 경험은 뭐라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웠다고 말합니다. 정숙하고 파워가 좋으니까 승용차 끄고 다니는 것보다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장착 전에보다 피로도도 덜하고 예, 저는 아주 대단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오석술 씨의 화물 트럭에 동승해 고양 종합운동장 주차장부터 파주 임진각까지 왕복 78km를 달려봤습니다. 오 씨는 EPD 기기로 많은 이득을 봤기 때문에 쉬는 날이 아닌데도 금전적 손실을 감수하고 취재에 응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시동을 켜자 출고된 지 7년이 지난 대형 트럭임에도 엔진 소리가 조용했으며 부드러운 가속과 감속이 이뤄졌습니다. 자유로에 올라가서 시속 70에서 90km를 주행할 때는 트럭을 탄 게 맞나 할 정도로 훌륭한 승차감이 느껴졌습니다. 장착하자마자 시동만 딱 걸어도 엔진 이 차체 떨림 자체가 부드러워지니까 예예. 어? 이런 소리가 벌써 딱 나와. 이거 타고 가면 승용차 타는 것보다 피로도가 덜해요. 기름값이 곧 비용으로 직결되는 화물차의 연비는 얼마나 상승했을까? 그동안 주유할 때마다 꼼꼼히 기록했다는 기사는 연비 상승으로 유류비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15톤 차들이 보통 4km대가 안 나오더라고요. 3.5, 네. 5, 6 정도? 4.2까지는 4.2까지 나왔어요. 아, 네, 네, 네. 기름 넣을 때마다 한 4만 원에서 한 5만 원 정도 이제 전략이 되거든요. 예, 예. 근데 그게 우리가 보통 이틀에 넣을 때도 있고 3일에 넣을 때도 있고 한 달에 한 12번 정도 이렇게 기름을 넣는데 네, 네. 그때마다 뭐 4, 5만 원의 전략 때문에 그게 한 50만 원 되더라고요. 연비도 연비지만 차량 성능이 확실히 좋아진 게 느껴져 차에 대한 애정이 생기고 일도 더 즐겁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차선을 변경하면서 앞차를 추월할 때 힘들이지 않고 가속할 수 있는 점이 장거리 주행 시 크게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아 변속 될 때 예. 하면서 이래 막 기아 바뀌는 거를 갖다가 이제 소리로도 들렸었거든요. 근데 이거 장착하고 나서 그 소리가 싹 사라졌어요. 아... 지금 타고 오실 때 뭐 기아 변속 되는 거 저는 못 느꼈습니다. 못 느꼈죠. 예. 이게 지금 12단까지 있거든요. 아... 12단까지인데 12단까지 올라갈 때 예. 전혀 못 느끼고 EPD 장착 후에는 시간이 갈수록 매연 발생량이 점점 줄었다는 건 역시 눈여겨볼 부분. 2022년 검사에서 매연량이 6%였는데 2023년에는 3%로 떨어졌고 올해 4월 검사에서는 아예 0%가 나왔습니다. 화물차들이 요소수를 막 이제 떼고 이래 하는데도 네. 재검 나오는 확률이 한 20% 이상 나오거든요. 아, 화물차들은요? 네. 그런데 저도 갔는데 재료로 나오니까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거기서도 검사하는 예, 예. 데서도 그러면은 조금 놀라고. 예. 일산과 파주를 왕복하면서 78km를 주행한 결과 소모된 기름은 16.5L, 연비는 리터당 약 4.7km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LDK 연구소에서 개발한 EPD는 어떤 기기일까? 개발 기간만 10년 이상이 걸린 EPD는 차량 내 전력 환경 변화를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알고리즘이 프로그래밍된 인공지능 시스템. 차량 배터리에 연결하면
기기가 스스로 차량을 학습하면서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 힘을 향상시키는 건 물론 연비 상승과 매연 저감 효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이 제품의 원리가 이제 제품을 장착을 하게 되면은 그 제품이 차량의 운전자의 운전 주행 패턴과 그리고 차량의 기계적인 환경을 세밀하게 학습을 해서 차량에 최적화된 정보, 그 연료 정보를 데이터를 이제 제공함으로써 차량의 성능을 극대화하는 원리입니다. EPD 개발자인 LDK 연구소 이대교 대표는 2013 국제 발명 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했으며 국내 특허뿐 아니라 해외 10개국 특허를 획득했습니다. 2016년 특허청이 시행한 기술 가치 평가에서는 150억 원 가치를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상용화 후에도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기기를 업그레이드했고 화물차와 함께 내연기관 승용차, 전기차, 버스 등 모든 차량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300만 킬로미터가 넘는 주행시험을 마쳤으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환불 사례가 거의 없었다고 업체 측은 강조했습니다. 장착을 하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일단 가속력, 그러니까 출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가속이 부드럽게 잘 되고 또 변속 충격이 줄고 변속 충격이 줄다 보니까 이 변속할 때 나타나는 소음도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차감이 좋아져서 이제 그 승차감이 좋으니까 운전하는 환경 자체가 굉장히 편리해지고 무엇보다 이 연비를 신경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연비도 향상되다 보니까 연료가 절감돼서 이 경제적으로도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EPD는 현재 미국과 중국, 동남아 등 해외에서도 관심을 갖고 바이어들이 꾸준히 한국을 찾아오는 상황. 세상에 없던 새로운 차량 성능 개선 장치의 등장으로 해외 수출은 물론 연료 절약과 매연 저감을 통한 환경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채널A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